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수가 그렇게 많지만 불과 오빠 나 나오라는 얘기지? 나 나오라는 얘기 아니야? 네가 나왔어 알아서. 여보 안녕하세요. 우리가 여기 소개가 뭐가 필요해? 그래? 그 앞에 있는데 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런 분들 너무 좋아해. 야 김혜영이는 어. 진짜 너는 그래서 되는가 봐. 그렇지? 어 센스가 있잖아. 그 센스 있지? 그래. 옷 하나 벗으면 더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늘 매년 우리 황순 선배님께서 평상시 저 절친이고요. 오빠가 상훈이 오빠와 기순이 오빠의 두 사람이 멋진 의리의 남자 두 사람이 매년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바운드리 가운데 꼭 가서 매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월미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받게 돼서 너무 즐거운 마음. 사실 며칠 이렇게 쭉 투어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오늘 선택해서 왔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언니 사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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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언니 그래서 그 월미도에 오랜만에 월미도의 추억을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월미도에 얽힌 추억도 있고 오늘서 저희 남편 저희 아이들 같이 왔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아버지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야 명지 인기 많네. 야 언니 어디 쫄려서 노래하겄냐? 자 감사합니다. 우리 명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너무 끼 많고 너무 재능 많은 우리 이쁜 후배 가수가 더 승승장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최고다 당신에게 박수를 잘 할게요! 두 번째도 당신
천천히 해, 천천히. 괜찮아. 아, 이것도 제대로 못해. 떨고 있어, 저기. 있어봐. 자, 있어봐. 자, 하나, 둘, 셋. 안전해. 돈은 넣었어?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어, 우리 자매 같아요, 언니.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신있게 걸어나오세요. 이렇게 쑥스럽게 걸어나오세요. 죄진 사람처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이 쭉,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이렇게 큰 사랑의 열매가 매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런 건 마이크 대고 얘기해도 뭐라고요, 오빠? 제일 좋아하는 가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맞아요? 가게 보니까 어때요? 이뻐.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가 셋만 됐어도 괜찮은데 애가 넷이야. 아니, 뭐야? 소주야? 소주 그래, 좋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열무대에 놀러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정말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열무대에서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저희 엄마 모범을 빨리 나오셔야지 이런 거는 주말 저희 친정 엄마입니다. 친정 엄마 우리 밥 저기서 밥 먹었잖아. 닭가분 해야지. 자,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저희 친정 엄마? 엄마? 아, 이거죠? 알았어. 아, 저 엄마가 따주려고? 엄마가 왜 도움웃기까지 하지 그래? 엄마 선글라스 쓰니까 멋지다. 엄마 노래 한잔 하실래요? 자, 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 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빼기는 더. 자, 이번엔요. 제 노래 중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니 오빠들 좋아하실 만한 노래를 모아보겠습니다. 뭐 할까요? 더운데 뱀 괜찮아요? 괜찮아? 유리구두 아까부터 우리 엄마가 유리구두 좋아해. 유리구두? 김현이가 애 넷 낳는 동안에 가수의 28년 동안 하는 동안에 희한한 재주가 생겼어. 막 노래하는 시끄러운 소리 중에도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가 다 들려. 진짜 다 들려요. 이쁘다, 섹시하다, 애 넷은 어디로 낳느냐 막 그렇죠? 유리구도 들려달라. 다 들리잖아. 유리구도, 뱀, 그리고 또 뭐 있죠? 서울대전 대구 인천 찍고. 오빠 뭐 할 말 있어? 아니 할 말씀 얘기해. 아, 그거 하라고? 그 노래 왜 좋아? 오빠 좋아? 아, 그래? 상태 봐서 할게. 좋습니다. 자, 신나게 즐기실 준비 됐어요? 가볼까요? 자, 달려볼까요? 렛츠 고! 유리구두 하나씩고 유리구두 하나씩고
서로 잡아 우리 옆도 보약을 해드리면 우리 때 착하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야. 아싸! 개구리다 개구리다 몸에 착한 떠져 개구리다 개구리다 그놈의 개구리를 서로 잡아 아무래도 간 곳이 없더라 갈 수보다라 너는 그만 주저앉아 더지 돌아갑니다 그님을 만나러 서울 대전 대구 인천 찾아봤지만 아무래도 간 곳이 없더라 여기에 이렇게 든든하게 잠깐만 저희 큰아들입니다 잘 작은 아들 제 친구입니다 야 너 5만원 넣니? 돈 썼다? 오빠 나 저기서 복잡한 본 거 밥값 다 했다 아들들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해서 모금해줘서 고마워요 물론 니네 아빠 주머니 털어서 왔지만 안녕하세요 자. 아, 김혜연 씨, 큰 딸도 있고, 에, 둘째 딸도 있는데, 큰아들하고 맞습니다. 작은 한배 아들. 큰딸은 대전에서 골프선수를 해서 대전에 가 있고, 둘째 딸은 그 둥지 탈출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네. 엄마 품절해서 외국, 지네들끼리 가서, 오늘 거기 외국 갔어요. 갔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는 사진 찍어주고 그냥 간 줄 알았어. 건강하세요, 어른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셋째예요? 큰아들이? 큰아들이 셋째. 막내가 벌써 고만하게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예, 제가 제 마흔 넘어서 났는데 벌써 초등학교 입학했잖아. 슬슬 하나를 더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아. 자, 오늘 날씨도 정말 더운데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정말 날 더운데 조금만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소리 질러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이렇게 또 사랑도 다 같이 함께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희 뒤를 확 돌아보면 저 하얀 치아 세 분 도망간다 도망간다 저 사람 머릴 수도 없는 사람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노래 중에서 혹시 더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제 노래 중에서? 토요일 밤에 그녀를 위해서 원, 투, 쓰리 날 따라 햇밤 미친 척 하고 소리 질러봐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열받게 해도 이 시간이 가니 다가기 전에 내
있죠. 어? 뭐 있어요 또? 유일한 사람. 내가 기뻐할 때도 내가 슬퍼할 때도 따뜻한 미소로 지켜줄 사람. I love you. 감사합니다. 저 오늘 밤새서 여러분들과 함께도 정말 이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노래 중에서 오늘 제가 선곡한 마지막 선곡한 노래는요, 마지막은 나와 함께라는 노래입니다. 노래는 좀 슬로운데요, 가사 한 말이 참 따뜻하고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에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사랑을 사랑을 모아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을 함께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 자체임의 노래입니다. 자, 마지막 나와 함께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따 명지 또 보낼게요. 네. 마지막 나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채워갑시다. 힘들 땐 그렇게 내게 기대고 기쁠 땐 함께 웃어요. 주변에 데워져 처색했지만 일정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로 이렇게 그냥 문자만 보내놓으면
연락드리는 게 오시는데 김혜연 씨가 그 안타까운 이모티콘을 막 하고서 네, 뭐 하나 첨부 파일을 보내왔어. 네. 딱 보니까 제 스케줄 보내죠. 외국 공연이 잡혀 있어요. 그게 내일 출발해요. 네. 근데 오늘도 도저히 안 되고 어제도 안 되고 그제도 안 되고 시작도 안 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뭔가를 틀어서 지금 네. 여기 월미도를 들렸다가 이렇게 가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김혜연 씨한테 뭐 결혼이나 안 했어야지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있고 고맙다고 표현하지. 아 신랑이 지금 버젓이 애아빠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제가 아무리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큰 박수로 진정으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언니 오빠들 최고입니다. 이렇게 나도운데 정말 사랑 같이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고요. 또 혹시 나오실 분 있으면 계속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제 시간 남겨놓고요. 오빠 마무리까지 그래, 좋은 그래. 사랑 모아주시고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그래요. 광기성 화이팅! 네, 네. 자, 여러분 김혜연 씨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고마워, 혜라. 아유, 다섯째 기대할게. 아유, 근데 얼마나 야무진지요. 김혜연 씨가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단거리 육상선수. 매우 악발이야. 악발이. 몸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몸 관리하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몸 관리 잘 돼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김혜연 씨 계속 좀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